CG 없는 100% 리얼 공중전. 이제 시작합니다. 하늘을 나는 것이 꿈인 젊은 청년 잭과 그런 잭을 적극적으로 짝사랑하는 메리. 그녀는 유성처럼 빠르게 달릴 거라며 자신의 차를 소개하는 잭을 위해 손수 엠블렘을 만들어주고 소원까지 알려주지만 잭의 마음은 실비아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실비아는 마을 최고 부자이자 마음씨까지 착한 데이비드를 사랑하죠. 가여운 메리. 그러던 중 전쟁의 먹구름이 시작되고 모든 마을 남자들은 군입대를 하게 되는데 실비아는 데이비드를 위해 사진을 준비하지만 인사를 하러 온 잭이 가져가 버립니다. 그때 이 모습을 목격하는 데이비드. 잠시 혼란스러웠지만 이내 실비아의 본심을 알게 되고 한편 메리는 자신의 사진까지 전해주지만 잭에게 메리는 그저 친한 친구일 뿐. 또다시 가여워지는 메리. 그리고 본격적인 훈련소 생활이 시작됩니다. 공군에 지원한 잭과 데이비드. 사실 잭은 금수저로 태어난 데이비드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를 약올리기 시작하는데 착한 데이비드가 참아보지만 결국 둘 사이에 난타전이 시작되고 어찌된 일인지 주먹다짐 후에 비로소 진짜 친구가 됩니다. 어느덧 지상훈련을 마치고 부대로 배치받은 잭과 데이비드는 화이트라는 고참을 만나지만 그는 비행훈련 도중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게 되고 이로 인해 잭과 데이비드는 실전훈련에 즉각 배치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맡게 되는 정찰 임무. 입대 후 첫 미션이기에 기대와 흥분으로 가득하지만 첫 비행에서 독일의 켈러만 비행단을 만납니다. 서로 잴 것 없이 바로 맞붙어버리고 소위탄을 맞고 미군 3번기가 먼저 추락합니다. 하지만 미군의 공격으로 격추되는 독일군 2번기. 그러나 미군 2번기도 공격당하고
편대장마저 총을 맞습니다. 여기에 데이비드는 독일군 대장인 켈러만의 공격을 받기 시작하는데 설상가상 기관총마저 고장나지만 페어플레이 정신으로 이를 봐주는 켈러만. 한편 편대에서 떨어진 잭에게는 두 대의 독일 전투기가 쫓아오는데 그만 엔진에 맞아버리고 불시착하지만 다행히 근처 영국군 참호 속이라 목숨을 건지는 잭. 비록 첫 비행에서 혼쭐이 났지만 잭과 데이비드는 점점 베테랑 비행사로 거듭납니다. 그러는 사이 어느새 운전병으로 지원한 메리. 어느덧 독일은 가장 강력한 폭격기인 거대한 고타를 전선 너머로 출격시키는데 대대적인 폭격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이를 알게 된 미군 측 즉시 잭과 데이비드를 출동시킵니다. 가공할 고타에 출연해 혼비백산하는 미군들. 그런데 폭격기가 선회하는 사이 마을에 도착한 메리. 아무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드디어 폭격 시작. 이때 폭풍처럼 날아오는 잭과 데이비드. 잭은 고타를 향해 돌진하고 데이비드는 두 대의 전투기를 공격합니다. 둔하게 움직이는 고타를 살펴보던 잭이 아래에서부터 상승하며 하단부를 향해 기총탄을 퍼붓습니다. 그리고 완벽한 압살. 환호하는 군인들과 메리. 조종사가 잭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합니다. 잭과 데이비드는 공로를 인정받아 표창과 함께 휴가를 받게 되지만 프랑스 파리에서의 유흥 생활에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잭과 데이비드. 어느새 연합군은 역사상 최대의 대공세를 준비하며 최종 집결 명령을 내리고 휴가 중인 모든 병력을 소집시킵니다. 우연히 소집 대상 중 잭과 데이비드의 이름을 보게 된 메리는 곧 그들을 발견하지만 이미 고주망태가 되었습니다. 자신을 알아보지도 말을 듣지도 않는 잭. 너무 속상하지만 그가 군법회의에 넘어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메리. 그러다가 잭이 보관하고 있던 사진 속에서 실비아를 발견하곤 좌절합니다. 이후 여성 수송대에서 중도 포기한 메리의 기사를 발견하는 잭.
메리에 대한 생각에 잭의 마음이 살짝 두근거립니다. 하지만 끝까지 실비아를 사랑한다고 믿으며 그 사실을 데이비드에게 고백하려다. 실비아 사진이 떨어지는데 잭이 실망할 것 같아 사진을 찢어버리는 데이비드. 잭은 분노하고 데이비드를 단단히 오해하기 시작합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출격하는 잭과 데이비드. 목표는 연합군의 이동을 관찰하는 독일군의 두 대의 기구를 격파하는 것. 허나 적의 전투비행단이 후방에서 다가옵니다. 데이비드가 선제공격으로 적기 한 대를 격추하고 이내 다른 한 대까지 잡아버리자 나머지 두 대가 데이비드를 집중 공략하고 그 사이 잭은 목표물이 있는 계곡까지 도착합니다. 독일군은 대공포를 쏘며 방어하지만 임무를 완수하며 귀환하는 잭. 그런데 데이비드가 보이지 않습니다. 불길한 예감 속에 잭은 기지로 기술을 돌리는데 그 시각 데이비드는 사냥개에 쫓기는 토끼 신세가 되어버립니다. 부상한 채로 독일군 진영에 불시착한 데이비드는 겨우 위기를 모면하지만 잭은 데이비드가 전투 중 사망한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독일군이 점령한 생미엘 탈환을 위해 미군과 프랑스군의 대대적인 공격이 시작됩니다. 이를 위한 미 공군의 지원. 잭은 데이비드의 마스코트를 갖고 전투에 임합니다. 파죽지세로 밀어붙이는 미군과 프랑스군. 의욕이 앞선 잭은 독일군 진영 깊숙이 들어오고 이동 중인 병력 일부와 장교까지 제거합니다. 치열한 접전마다 미공군의 지원으로 전세를 장악해가는 지상군. 한편 밤새 이동하던 데이비드는 출격을 준비 중인 독일 공군기지에 다다르고 적기를 훔쳐 달아나는데 성공합니다. 그를 쫓기 시작하는 독일 전투기들. 시원하게 제압한 뒤 공중으로 솟구칩니다. 마침내 생미엘을 탈환하고 승리를 쟁취한 미군과 프랑스군. 잭은 기지로 귀환하는데 이때 미군 기지로 날아가는 독일군 비행기 한 대를 발견합니다. 그것은 바로 데이비드가 몰고 온 전투기죠. 데이비드는 잭을 알아보지만 불행히도 잭은 복수심에 불타 무섭게 공격합니다.
제거의 공격에 필사적으로 피하지만 공격은 하지 않는 데이비드. 결국 총탄에 맞습니다. 전리품을 챙기기 위해 비행기에 다가가는 잭. 곧 조종사가 데이비드임을 알게 되고, 끝까지 잭을 위로하던 데이비드는 끝내 숨을 거둡니다. 시간이 지나고 고향으로 돌아온 잭. 비로소 앤을 다시 만나게 되고 자신의 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림이 아닌 진짜 유성을 바라보며 사랑을 확인합니다. 지금까지 제1회 아카데미 작품상에 빛나는 영화 윙스였습니다.